캠핑 파이 3대장 봉고 축연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차량 베이스잖아요. 그렇죠. 봉고 베이스가. 그렇죠. 그렇죠. 3대장이나 콘텐츠를 오늘 첫회 라이브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대장정의 프로젝트가 시작될 건데요. 네. 차량별로 3대장을 여러분들이 뽑아주신 차량을 대장정을 시작을 해가지고 그 회사의 그렇죠, 그렇죠. 대표자님과 같이 라이브 소통 방송을 네. 할 겁니다. 네. 그래서 평소에 보시던 리뷰 방송에서 못 나눴던 이야기, 아... 하고 싶었던 이야기, 궁금한 이야기, 그러한 것들을 오늘 다 아, 싹 풀어드릴까요? 풀어드릴 겁니다. 아... 그래서 3대장 네. 첫 회지만은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어, 저도. 그쵸? 그리고 우리가 푸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의 댓글로 인해서 그렇죠. 이 풀리는 내용들이 다 달라지니까 여러분들의 참여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모든 게 여러분들에 의한 여러분들을 위한 여러분들의 참여로 아, 이루어지는 컨텐츠입니다. 네. 아, 자. 설문조사 결과 순위에 5위는 4%의 포션을 차지한 제일모빌의 드림 스페이스. 아, 드림 스페이스. 아, 뭐 대한민국 캠핑카의 뭐 시조세. 2세대의 거의 시조세죠. 뭐. 시조세.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좀 네, 순위는 5위로 일단 5위가 네. 됐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4위는 12% 뽑혔습니다. 12%. 야, 무려 4배. FF 캠핑카의 베이런 640. 그래서 FF는 뭐 좀 선도적인 기술 적용하는 그런 그렇죠. 업체여서 4위가 랭크가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무려 3위 3대장은 19%를 차지한 아, 스타모빌의 ST7. 아, 스타모빌의 ST7. 스타모빌 하면은 뭐 좀 아래 남부 지방에 또 그렇죠 그렇죠 또 좀 꽤나 또 이름 네. 있는 그런 업체 그렇죠 그렇죠 이죠 네. 그래서 3위 차지했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3위. 2등 발표하시죠. 27%를 차지한 YesRV의 제오스 FU. 아, 우리 이거는 뭐 너무나 우리가 예상을 했죠. 아 축하드립니다. 상위권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네. 장점이 단점이 없는 게 장점이라는 그렇죠. 탄탄하다. 아, 탄탄하다. 그렇죠. 장고장이 없다. 네. 예, 고객들이 항상 그렇게 얘기하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우. 자, 여러분. 드디어 왔어요. 아, 무려 1대장은. 무려 37%를 차지한. 아. 미스터 캠퍼의 테라 X7. 세븐. 아. 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1차 축 연장했을 때도 상위의 랭크가 됐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봉고로 딱 구분하자마자 그냥 넘버원에 올라왔습니다. 와, 그 단연 몇 프로죠? 37% 와 37%는 40%에 얼마... 육박하는 네. 리스트 캠프 하면은 솔직히 막 뭔가 특출나게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네네. 많이 여러분께 부과한다기보다는 여기도 저 기본기에 충실한 회사 아 그렇죠 네. 미스터 캠퍼의 테라 X7 축하드립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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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굉장히 많잖아요, 업체들이요. 제일 많죠. 포터하고 본고기 많이 많은데, 저희보다 먼저 또, 선배 되신 분들도 많을 것인데, 또 저희 회사를 또, 이렇게 회원님께서 또 좋게 봐주셨으니까, 감사드립니다. 네. 이게 사실은 미캠이 유저가 만든 캠핑카 회사잖아요. 아, 맞다, 대표님. 그렇죠. 제가 2016년도에 차를 주문을 하고, 네네. 제가 4월 달에 인수를 받았죠. 17년도. 4월 달에 인수 받아가지고, 제주도를 갔다가 이제 저희 가족이 여행 가서 너무 고생을 했어요. 저는 전기 뭐 잘 모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전기를 배우게 되더라고요. 아. 저런의 본업은, 네. 한국 식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아~ 네, 제가 원래 재현통상이라고 한 20년 정도 됐어요. 네네. 제가 이제 뭐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를 해서 한 15개국 정도에 제가 한국 식품을 수출하고 있고 또 물류회사도 갖고 있는데
이제 캠핑카는 말 그대로 그냥 여행하려고 또 와이프가 또 여기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캠핑카에서 자면은 숙면을 취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여행을 이제 하다 보니까 캠핑카가 즐거워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지. 캠핑카 생활이 네.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와. 공감하실 거예요,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그 유저들이 한 100여 분들이 모임을 만들었어요. 아. 거기서 이제 제가 한 2년간 회장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캠핑카의 이제 문제점들, 뭐 전기적인 것들, 설비적인 것들, 가구, 뭐 하체 보강, 뭐 태양광, 배터리, 뭐 기타 등등 그런 공유들을 캠핑을 다니면서 굉장히 캠핑카에 대한 부분이 열띤 토론을 했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뭐 차를 만들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제안이 왔었어요. 네. 그래서 이왕이면은 한번 제대로 된 캠핑카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니켄의 탄생기구나. 그렇죠. 이게. 아, 아니, 원래 그렇게 손기술이 있으셨어요? 저는 원래 이제 예전에는 손기술 시계회사에 있었어요. 아, 옛날에 그 노렌스 시계라고 아마 나이 드신 분들 좀 아실 것 같은데. 로렉스가 아니고요. 노렌스 시계라고. 아, 노렉스 아니고요. 아니, 그것도 뭐 좋은 시계니까. 네. 네, 그렇죠, 그렇죠. 회사에서 제조도 했었기 때문에 네. 네, 제조에 대한 부분이 항상 갈급함도 좀 있었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담배차, 왜 하지 말라는 담배차서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그렇죠. 네, 축 연장하지 않은 모델에서부터 또 네. 스타렉스 마스터 기반 이렇게 계속 만들어봤죠. 만들다가 1톤 베이스로 이렇게 한번 제대로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식당도 이렇게 음식도 있지만은 네, 그렇죠. 메뉴 많다고 분식집이 장사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떡볶이 맛있는 네. 집은 떡볶이가 맛있고. 그러니까 뭐 그렇죠. 갈비탕이나 설렁탕 맛집이 하나 메뉴 하나라도 네. 맛집이 농론하는 것들처럼 일단. 1톤 베이스를 가지고 좀 제대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저희가 스타렉스도 단종하고 네. 마스터도 만들었던 것도 단종하고 벤츠 스프린터도 만들어 봤거든요. 네. 그에도 단종하고 오로지 한번 1톤 그 1톤 베이스로 한번 해 보자. 네. 해서 이제 저희가 이 테라 X7 모델을 집중을 하게 된 거죠. 아, 내가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서 내가 딱 이 캠핑카를 만들었다. 내가 진짜 계기가 딱 있으신 부분. 이게 이제 전기 시스템이에요. 제가 처음에 캠핑카를 끌고 딱 그 했을 때 딥사이클 배터리. 그때는 그쵸. 네. 네. 젤 배터리, 딥사이클, 인산철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보통 회사들이 기본적으로 달아주는 장착해주는 배터리가 딥사이클 400A. 네.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인버터 1K 그것도 네. 유사파, 정연파가 아닌 유사파. 네, 유사파. 태양광 200W 네. 이걸 끌고 제주도에 7월 30일 날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얼마나 덥던지 그래서 천정에는 2.5kW 먹은 AC 에어컨이 달렸는데 어? 이거 안 되잖아 그러면.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잖아. 대란도 없고. 그때는 우리 한전용이었어, 에어컨. 아니, 한전을 꼽아도 안 돼요. 맞아, 맞아. 한전을 꼽아도 안 돼가지고 네. 그래서 그 비싼 에어컨 한 300만 원 줬던 것 같아요. 옵션표에서. 그거 안 되죠. 햇반을 돌리려고 햇반을 넣는데 인버터가 안 돌아가. 왜냐면 인버터 자체가 유사파이기 때문에 정연파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끊어져요 전기가. 안 되지. 냉장고는 밤 되면 꺼야 돼요. 왜냐면 전기가 부족한데 왜냐면 배터리가 딥사이클 같은 경우는 400A 했다 하더라도 반이면 200A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200A 가지고 뭘 쓰겠어요. 너무 서귀포 쪽에 있다가 더워서 잠잘 때는 한라산 중턱 가서 잤어요. 그 며칠간을 일주일 동안에 해서 제주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네. 야 이거 전기부터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뭐 인버터도 이제 뭐 3K로 바꾸고 그 다음에 배터리 바꾸게 되고 그 다음에 에어컨 부분도 찾게 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부분도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알터네이터도 해야 되고 그 당시에 알터도 당시에 제가 뭐 지방까지 가가지고 대전까지 가서 알터도 달게 됐고 태양광은 또 음성에 또 제약 고수가 있더라고 또 그분 찾아가가지고 태양광은 거기서 하고 당시 이렇게 발전이 안 됐을 네, 때 배터리는 네. 춘천에 또 발전소에 들어가 있는 또 ESG 배터리가 있어요. 발전소에서 AB전력으로 쓰는 네. 또 ESG 배터리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 배터리도 장착한다고 또 춘천까지 가고 아. 그래서 발품을 많이 팔았었다고 또 하체 보강은 또 뭐 지방에 어디가 좋다고 해서 또 지방 찾아다니고 그렇죠, 그렇죠. 아, 내가 나중에 캠핑카를 이제 만들게 될 경우에 이런 것들을 유저들이 고민을 하지 않게끔 만들어야 되겠다. 최종윤 님이 네. 니켄의 가장 큰 장점, 그러니까 1위가 된 비결, 대표님 생각하시기엔 뭐라 생각하십니까?
아마 기본에 충실했기 때문에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차에 대해서. 네, 기본이 그렇죠. 어떤 부분을 충실하신 거예요? 일단은 가장 유저들이 쉬었었던 것들이 보통 캠핑카 전기적인 부분들, 네. 그 다음에 이제 하체 베이스 부분들, 하체 보강, 네. 그 다음에 이제 설비, 뭐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이지 않나. 테라는 맥주를 좋아하셔서 테라를 하셨는지. 아니죠, 테라. 테라는 맥주보다는 저희가 네. 아마 더 먼저 줬을 것 같은데 상표 등록을 네, 그래서 뒷배경에 롯데가 있는 게 아닌지 롯데 화이트가 있는 게 아닌지 사실 궁금하다고. 원래 제 호가 지평이에요. 네네 그렇죠. 지평인데 네, 지평인데 네. 제가 이제 테라를 어떻게 했냐면 광활한 대지 뭐 이런 것들 이게 아, 원래 그 뜻이에요. 아 테라가. 네. 크, 어쩐지 어째 공유가 대지. 공유가 선전할 때 광활한 이가 네. 나오면서 막 회오를 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래서 그걸 따서 뭐 보통 뭐 640 뭐 650 이렇게도 많이 나갔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냥 X 뭐 6, 7 이게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처음에는 뭐 G7도 갔었죠. 네. 그렇죠. G6, 네. G7 하다가 네.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X로 네. 이제 바꿨죠. X에 뭔 뜻은 없는 거 그냥 X에 7. 제 차가 X여서. 아. 자 초딩님 대표님 타사와 다른 테라만의 개발 포인트 또는 특장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디자인을 저는 처음부터 저희 디자이너하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기존에 이제 우리 제 손가락에도 약간 뱃머리처럼 생겼는데 잠깐만요. 자, 검증입니다. 네. 왜냐면 이렇게 둥그스러우다 보니까 보통 캠핑카들이 유럽차라든가 국내에 있는 캠핑자들이 네. 대부분 획일적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걸 좀 미스터 캠퍼는 남자에 좀 남성스럽게 내부 실내는 좀 여성스럽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캠핑카를 선택하게 된 것도 저희 와이프가 실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성분들이 실내를 보시고 남성들은 이제 바깥에 외장 디자인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네. 뭔가 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뭐 옛날에 우리 건담이라고 그러죠. 네. 약간 디자인이 네. 건담 비슷하게 우리 디자인하고 네. 같이 건담 내지 마징가 제트 와 이게 변신할 것 같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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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좀 독특하게 뭐 캠핑카라는 뭐냐면 좀 나만의 독특한 것들을 원하셔요. 네. 그래서 많이 보통 보면 외장에다 뭐 데칼도 붙이고 나름대로 네. 포인트를 많이 주시는데 네. 그래서 저희는 아, 디자인에서부터 좀 독특하게 한번 가보자. 아. 그렇게 한번 시작이 됐던 거죠. 김장군님, 기존 미캠 차량이 너무 좋은데 혹시 봉고 기반 말고 이베코나 다른 기반의 차량을 조금 생각해 보실 수 있는지. 지금 네. 이베코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에 만드는 회사가 한 제가 알기로 10군데가 넘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저도 이베코를 고민을 안 했던 건 아닌데, 네. 이베코가 지금은 1톤 베이스처럼 너무 많은 데서 만들다 보니까 네. 회사의 좀 특성이, 저희 특성이 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직은 준비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베이스 차량은 저희가 지금 두 대가 들어와 있어요. 아. 그래서 저희는 이제 캡사시가 유럽 겁니다. 네. 그게 유럽 거라는 게 어떤 말씀이세요? 베이스 차량이 유럽 거예요. 근데 아, 이제 아직 비공개네 지금. 네, 이제 거는 아니죠. 벌써 베이스 차량은 확보가 두 대가, 됐고 두 대가 와 있다고. 네, 개발 중에 있어요. 이거는 상반기에 일단 출시할 겁니다. 근데 예상은 됩니다. 근데 아, 진짜 네, 여러분 다 예상되시죠? 아, 네, 그거일 그렇죠, 그렇죠. 것 같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사륜 차량 네. 베이스 또 사륜이면 뭐 칸이나 이러한 기반이 있잖아요. 네. 그 부분 얘기도 있으셨어요. 네. 그거 지금 모 업체하고 협업을 하고 있어요. 아, 그것도 계획이 있으세요? 많이 진도를 나가고 있죠. 아, 그러면 본고로 왜 이렇게 있으시구나. 네. 네. 그래서 지금 공장도 아마 그게 된다라면은 조금 확장을 해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예, 아직은 이제 그쪽 업체하고 협업 단계니까 확실하게 이제 결정이 나면은 나중에 또 캠핑카 파일을 통해서. 네. 예, 예, 예. 아, 또 이렇게 또. 최초 공개 여기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도 혹시나 다른 채널에서 뭐 보셨다 제보 초기에 이제 2020년에 출시했을 때 한 7,000대였는데 지금 9,000대 가격이 높아요. 진짜 요즘에 봉고 기반 캠핑카들이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비싼 게 아니에요. 아닌가요? 왜냐하면 가격대를 지금 캠핑카 대표님들하고 저도 가끔 통화를 하거든요. 네. 뭐, 한 500대, 500만 원 정도를 더 올려야 된다. 이렇게 네. 하는 거고, 유럽 차들도 지금 다 올렸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베이스 차량도 지금 2022년에는 올랐어요. 엔진 자체가 지금 바뀌었거든요.
그다음에 부자재가 일단 다 올랐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물류 대란이 있다 보니까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류비가 올라갔고. 그렇죠. 그다음 인건비 포지션도 올랐어요. 네. 부자 안 올린 게 없이 하나 다 올랐다고. 네. 그다음에도 제가 캠핑카를 샀을 때만 해도 대충 그다음 캠핑카에 640 정도의 옵션 빵빵하게 다 넣었을 경우에 캠핑카 회사들이 순이익 마진이 한 이렇게 뭐 직접 얘기 드리는 게 한 2,500 이상 네, 이렇게 그렇죠. 나왔어요. 네. 근데 지금 캠핑카들이 그렇게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거의 막 다른 먹을 쪼그리고 있다. 다른 캠핑카 대표님들 어떻게 먹고 사는지 걱정이 되더라고. 이제는 아까도 그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캠핑카 업체가 한 500개 넘은 걸 알고 있는데 500개가 넘는다고요? 더 될 거예요 아마. 왜냐면 국토부에 신고된 것만 해도 뭐 한 500개 이상도 회사가 되는 거 아는데 차바 회사까지 따지면 더 되겠죠? 와, 그럼 뭐 저희가 리뷰를 찍을 게 500개 이상이 된다. 야, 네. 그래서 지금 네. 캠핑카가 뭐 1억 대는 개소세는 어차피 그 포함된 것들은 그렇죠, 그렇죠. 국가에 따라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네, 개소세는 네. 사실 그 착각은 아니라고 봐요. 네. 그 개소세 뺀다라면 9,000대 제가 8,970이거든요. 네. 부가세 포함해서. 그렇죠. 처음에 나왔을 때는 뭐 냉장고도 당연히 적게 되고 배터리도 1,200이 아니라 뭐 480. 이렇게 옵션이 있다는 당시는 빠졌었죠. 그렇죠, 그렇죠. 7천만 원대의 차가 형성돼 있을 때는 옵션이 빠졌고 그 옵션에서 조금 추가하니까 8천대가 넘고 네. 예전에 제가 했을 때만 해도 8천 옵션까지 해가지고 8천 넘었어요. 네. 8천이 넘었기 때문에 작년 그 저희가 그래도 타사 대비 한 500 정도는 싸다고 제가 그렇게 저는 자신하거든요. 어차피 풀 네. 옵션은 다 하시게 돼 있어요. 유저분들이 아, 그렇죠, 어차피 그렇죠. 하실 것 같으면은 제대로 다 갖춰놓자. 그 일단 회사도 존속이 돼야 되잖아요. 네. 제가 볼 때 아까 왜 금액을 얘기했냐면은 캠핑카 회사들 보면 차 한 대 팔면은 그래도 AS 난조 해줘야 될 비용을 네. 생각한다라면은 한 2천 이상은 나와야 돼요. 처음 2천 이상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이유들이 이제 그래서 요즘에 다 옵션 장사를 많이 했다는 이유들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뭐 저희도 이제 착한 계획으로 가다 보니까 타사들도 이제 그게 따라왔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평준화가 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평준화되니까 여기에 답은 뭐냐면 많이 만드는 거. 많이 만들면은 그 답은 나오는데 많이 만들다 보면 또 날림이 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렇죠. 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캠핑카는 이제 유럽처럼 유럽 같은 경우는 자동화 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자동화가 연수가 짧다 보니까 네. 아직까지는 뭐 자동화하기가 어렵고.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성우 같은 데가 이제 뭐 자동화로 좀 됐다 해가지고 포레스트가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도 한 달에 나올 수 있는 차량 숫자가 뭐 25, 30대. 아, 네. 그걸 많이 높진 않네요. 높아요. 네. 사람이 다 손으로 가는 부분이고 네. 하기 때문에 차량이 많이 만들어야지 돈이 되는데 차량 많이 만드는 데 치고 AS에 안 치이는 데가 없더라고요. 다 AS에 치이더라고요. 굴삭기 연예인TV님이 네. 솔직하시네요. 2000. 저희 지난 라이브 때 얘기 나왔던 게 있었습니다. 네. 요 민감한 질문 좀 하나 드릴게요. 네. 계약을 합니다. 네. 어떠한 사유에서 계약을 해지하게 됐어요. 네. 저희는 이제 계약금을 일단 10%만 받아요. 계약금 10%? 네, 10%를 받는데 10%는 차 베이스 차량이 이제 나오기 전까지는 계약하시면 다 전액 환불해드려요. 아, 전액 환불? 네, 전액 환불해드리고. 아, 이약금 이런 거 없이. 이약금 네. 없어요? 네. 저희 계약서에 딱 명시되어 있어요. 전액 환불해드린다고. 그것도 계약서에 명시가 명시되어 있을 때 분쟁의 소지가 없죠. 전혀 없겠네. 그래서 저희 자연스럽게 계약하세요. 뭐 대출이 안 나오신 분도 있으면은. 아, 그럴 수 있거든. 왜냐면 대출이 안 나오고. 또 기다리기 급하셔가지고 중고차 구입하신 분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분도 해야 되더라고요. 내가 몸이 안 좋거나. 뭐 이런 거 여러 개 있잖아요. 저는 약간의 좀 당황하실 줄 알았는데 일단은 너무 아니 뭐 지금 계약금을 많이 받으신 데가 있더라고. 네, 그것도 그렇죠, 저는 솔직히 부담이에요. 왜냐면은 차를 작으니까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고객분들께 돈을 갖다가 솔직히 잘 활용을 해야 돼요. 계약금 예민한 돈은. 부분인데 네, 왜냐면 중도금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걸 잘못 사용하신다는 업체분도 내가 들었어요. 아, 진짜
예, 그러다가 완전히 문제되면은 맞죠. 일단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 몫이 그리고 캠핑카 회사 할 정도 된다면 자금 네. 만들어서 해야지. 그렇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사업이든 간에 자기가 자금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지. 네. 그게 안 되면 캠핑카 회사 하시면 안 돼요. 아. 나중에도 힘듭니다. 그 사업. 그렇죠, 때가.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이렇게 하다가 어려우면 똑같은 입장이겠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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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이거는 안 되실 것 같아. 차가 나왔을 이후면 안 되죠. 그렇죠. 베이스 차량이. 베이스 차량이 나왔어요. 그래. 차 나오면 안 아니, 되는 거야. 차 나왔는데. 그거는 그래. 자기를 위해 나온 그거 맞아. 그때까지가 보통 시간이 한 3개월, 4개월 정도 되니까. 네. 네. 3개월, 4개월. 3개월이면 6개월. 예, 네, 그 정도면 충분히 본인이 네.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네. 되니까. 자, 다이버스는 예약자가 네. 많다는 것 같은데, 한 달 출고 가능한 대수와 생산 라인을 증가하실 아. 계획은 없으신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세븐, 테라 세븐도 중요하지만은 아까 개발 중에 있는 차량도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1톤 베이스에서는 더 아마 안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지금 칸 베이스하고 그 다음에 네. 유럽 베이스가 좀 만약 된다, 생산을 한다라면은 테라 세븐은 아마 증설을 하기는 힘들 것 같고. 네. 아! 우리 보복도님이 진짜 좋은 질문 해주셨다. 네네. 무상 AS는 몇 년이십니까? 기본 뭐 에어컨이라든가 D2, D5 이런 부분들은 한 2년. 에어컨 2년. 기본은 네. 이제 1년을 하고 있죠. 1년을 하고 있고. D2, D5까지 2년이라고? 네, 2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2년 하고, 그 다음에 네. 소모품 같은 것들은 한 1년. 와, 근데. 에바스페커에서 캠핑카는 업체에 물어보라는 이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네. 그걸 어떻게 2년을 보장을 해주시는지. 저희가 이번에 그 들어온 차도 2년 정도 됐는데 해드렸어요. 네. 저희가 그 저기 약간 그 부식이 돼가지고 그렇죠. 저희가 부식이 잘 되잖아요. 네, 저희가 에바스에다 연락했더니 그건 소비자 과세도 좀 있다 그러는데 진짜 뭐 저희가 갈아줘라 해가지고 제가 네. 이제 이전 정도 됐는데 갈아드렸고 그거는 그, 어디서 명시...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에바스페커에서 책임을 아니, 저희, 지시는 저희가 비용을 내는 거죠 저희가. 아... 그래서 아까 AS 보통 부분이 차량을 판매할 경우에 AS 비용 정도는 어느 정도 상급을 해놔야 되죠 적립을 적립을 해야 되는데 그 그렇죠, 비용을 그렇죠. 기업 업체가 써버리면은 나중에는 생돈 나간다는 느낌이거든요 계속 이제 네, 이게 이 쌓이면 네, 쌓이면은 그 차량에 대해서 일단 AS가 안 나오면 되지만 그렇죠, 또 그렇죠. 다른 차량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AS 비용을 항상 별도로 이렇게 적립을 해놓는 게 기업 입장에서 맞다는 거죠 야, 저는 제가 아는 에바스페커는 이게 홈피에 들어가면 캠핑카는 예외라고 돼 있어요 이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네. 2년이 보장이 돼 있는데 캠핑카는 그 사업체에 물어봐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2년을 설정을 해주죠 아이고 좋다 에어컨 보장 시 미캠으로 와야 하나요? 아니면 AS는 따로 에어컨 회사에 접수를 해야 되나요? 에어컨 회사에서는 못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가스 보충 정도는 에어컨 그 정비와 수리하는 데서 가능해요 네네 그렇죠 에어컨 자체에 고장 났어도 실내기? 실내기는 저기 캐리어 제품이기 때문에 캐리어 쪽에서 AS 받을 수도 있고 이건 이 기계가 잘못됐으면 그냥 교체해드리죠 네. 그냥 교체로 그냥 수리를 해주시는 네. 거예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질문 주신 분이 AS 관련 얘기하신 분이 있으세요 네. 경기 남부 쪽에 아래쪽에 AS 가능한 업체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지금은 광주 쪽에는 전남 쪽에는 정우에서 정우 엔지니어링에서 AS를 해주고 계세요 아 그, 해주고 있으세요? 계시고, 예. 그다음에 중부 쪽에는 지금 대전 쪽의 업체하고 이제 협의를 좀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AS 전국 순회 차량이 두 대가 있어요. 네. 아, 전국을 순회한다고요? 아, 그럼요. 저희가 찾아가는 AS 해가지고, 저희가 작년 눈 올 때 뭐 서른사에 그 폭설에 저희 그 유튜브 하신 분이 계시는데, 네. 거기에 이제 뭐 고립되셔가지고, 저희가 눈 오는 날에도 저희가 그 눈길 뚫고, 사람 걸고 그냥 가서 다 AS 해드리고. 그런 건 아니죠. 긴급 차량 서비스처럼. 아, 그럼 지금 이게 고장났으니까 빨리 와주세요. 이건 아니죠. 네, 아니고요. 포항을 갔을 때 그 옆에 부산까지, 울산까지, 주변들까지 전화 드려가지고, 그렇죠, 자잘한 그렇죠. AS 있으시면은, 거기에 한 번에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야, 이 서비스 좋다. 캠핑장님도 알고, 많이 알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몰랐구나. AS 관련해서 이제 미담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 AS는 미캠이죠.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들어오셨을 때, AS를 하러 오셨을 때, 네.
일단 뭐 저희가 신속하게 AS2주로 처리해드리고 있고. 예약제인가요? 뭐 예약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 예약 없이 그냥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겨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동파 관리해가지고, 동파 점검. 그래서 미리서 이제 띄워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사용 설명 계속 이제 유저분들과 소통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 급하신 분들 있잖아요. 아 나는 예약도 못 하고 이렇게 왔는데. 네, 사실 다 해드리죠. 네, 급하신 분들은 이제 뭐 네, 저희가 다 설비팀이 됐든 전기팀이 다 붙어가지고 아. 해드리고 있죠. 아, 생산하셔야 되잖아요. 네. 생산하신데 또 그 AS가 돼야지만이 또 출장을 하실 수 있으니까. 아. 네. AS 위주로. 그래서 AS가 먼저 되고 아. 그다음에 생산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믿어요. 원래 카페를 보면은 네네. 일부 분들은 좀 불만족스러운 게 있으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진짜 거의 없었어, 제가 봤을 때는. 그다음에 저희 또 AS 직원들한테 제가 항상 얘기를 해요. 왜냐면 저희도 타사 차량을 탔을 때 AS 때문에 전화드려가지고 막 또 많이 네. 짜증났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죠. 고객 응대할 때 최대한 성의껏 해줘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하고 있고. 뭐 하나 고치더라도 그 옆에까지도 물어봐서 이왕 들어왔을 때 그냥 그런 신경 써주는 것 자체를 아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대표님 혹시 카페 이거 뭐 삭제하고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아, 대표님 저희는 댓글 부대 없고요. 그런 일도 없습니다. 저는 그럴 것 같으면 카페 운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초파님이 네. 미킴만의 동파 네. 결로 방지 방법이 있는지 또 질문하셔 주셨어요. 네. 일단 잔수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 앞, 그 단독주택도 동파가 돼요. 네. 그렇죠. 아파트도 동파가 되는데. 캠핑카도 이제 동파가 되는데. 네.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뒤쪽을 갖다가 저 앞쪽으로 빼지 않고 뒤쪽으로 침상 쪽으로 뺐어요. 네네네. 침상 쪽으로 했는데 저것도 우리 유저분이 과학 선생님이신데 저한테 제안해 주시더라고. 뒤쪽을 갖다가 한 방향으로 나오지 않게 아니라 수도 배관 라인, 네. 그 다음에 침상 라인, 침상 난까지 공기가 순환되면은 동파가 되지 않, 만약 얼었다 하더라도 녹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동파가 되지도 않고, 그래서 그걸 저희가 채택을 했죠. 저 유저분이 제안한 내용을.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D2를 틀면은 만약에 동파가 돼서 얼려있다, 얼어있다라면은 뭐 한 하루 전날에 틀어놓으시면은 다 녹아요. 제일 좋은 것은 실내에서 싱크대나 샤워실에서 틀어가지고 네. 완전 떼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근데 그걸 못 하신 분들은 이제 저희가 그 수납함 안에 설비난이 있거든요. 설비난에서 청수, 온수를 이제 열면은 잔수가 다 빠지게끔 이렇게 좀 해놨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이 아마 동파에 나지 않은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요 가구 밑에 숨구멍도 계획 있으세요? 아 숨구멍은 안 됐었어요. 예, 예. 근데 요 사이가 예. 공기가 통하기 때문에 여러분 숨구멍... 보여줄 수가 없는데 아 여기가 앞쪽에 띄워져 있구나. 약간 띄워졌어요. 뒤쪽에 이렇게 구멍 뚫는 거 여러분 다 아시는 그 방법이 아니라 문 쪽에 좀 공간이 띄워져 있네요. 이렇게 자 우리가 의뢰했던 네. 양기호님이 네. 벙커를 새롭게 디자인해서 벙커 내부를 조금 크게 늘려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맞아 네. 맞아 그러려면 아마 이제 다음 모델에서 아마 벙커를 키워야 될 겁니다. 벙커 외부 디자인이 네. 외부 디자인이 커져야지만 실내가 커졌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게 좀 한계성이 있죠. 그래서 하게 된다면 모 회사가 보면은 이제 벙커가 아주 크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아마 가능합니다. 계획에 포함은 되어 있으신가요? 혹시? 네, 다음 모델 부분에 대해서 개발에는 그 저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종민이 외부 수전도 달 여기 외부 수전이 없어요? 네, 제 외부 수전. 어? 외부 저건 외부 샤워기는 있고 아 외부 샤워기 아, 외부 샤워기 없는 거 외부 이제 자, 그 키친 키친을 키친. 얘기하는 거죠. 키친은 안 넣었어요. 아 키친은 아, 저도 근데 네. 키친은 뭐 키친 얘기하는 거 맞나요? 네. 그 앞으로도 계획은 없으신지 아유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네. 뭐 키친은 우리... 이제 좀 차가 커질 차에는 아 700 사이즈 넘어가면 비공식적인 지금 네. 계획 중이신 그 네, 차에 보통 600 단위에서는 예, 전혀 어쩌다 한번 쓰고 실제 나가 보면은 많이 안 써요. 그렇죠. 네, 많이 안 쓰고 아. 또 치킨을 하다 보면은 예. 실내 주방에도 좁아지고 예. 또 저는 그래서 외부 테이블을 무조건 달아드려요. 예. 저 기본으로 다 달아드리는데 그러니까 TV 정도는 가능하나 아, TV는 가능하죠. 굳이 수전이 밖에 나와 TV랑 또 요새는 붙여 나오니까 그 뭐 예. 나중에 AS 부분이나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또 그쪽에서도 동파도 되고 그렇죠. 그렇죠. 자 IT가 요즘에 대세인데 IoT 문의도 있습니다. 네. IoT 저희가 지금 개발이 끝났고요. 정부 아~ 엔지니어링하고 지금 저희가 작년서부터 준비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개발이 다 끝나서 지금 전시차 있다가 저희가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그것도 아마 발표가 될 것 같아요. 아, 예. 어느 범위까지예요? IoT가? IoT가 일단은 시동, 일단 핸드폰으로 시동 걸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에어컨 컨트롤 다 할 수가 있죠. 에어컨, 뭐 냉장고, D2D 파이버, 그다음에 오수, 네. 오수까지 해가지고 집에서 가능한가요? 아, 그럼요. 해외에서도 가능하죠. 아, 그러면은 그거네. 와이파이로 연결. 아, 아니가 그거 뭐냐? 셀룰러로 연결해가지고. 그렇죠. 네. 아, 뭐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돼야 되거든, 네. 가장 그러면. 중요했던 게 뭐냐면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에바스 패커 제품을 쓰고 있거든요. 네. 아직 애먹었어요. 에바스에서 그 자료 정보를 주지를 않아가지고 독일에서. 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한국 그 딜러한테 요청을 했었죠. 에바스 본사에서 자료를 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아, 독일 본사에서 받아냈어요 저희들. 아, 여러분 IoT 조만간 발표된답니다. 아, 가격은 좀 저렴하게. 저렴하게 가능하십니까 대표님?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요즘 너무 자재고 인건비가 부동액을 교환해 주거나 뭔가 관리를 하면은 좀 더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게 좀 방법이 있을까요? 관리 방법. 물하고 비율이거든요.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그 친환경 부동액 딱 비율을 맞춰놓은 걸 쓰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네. 이제 부동액 원액에다가 물을 비율을 타서 뭐 7대 3 비율로 해가지고 타고 네, 네. 있었는데 그런 데서 이제 약간 비율을 잘 못 맞추면은 이제 보일러가 터진 경우가 있고 부식된 그렇죠, 경우가 그렇죠. 있더라고. 그래서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기성품에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주황색 네, 제품을 그렇죠. 네, 네. 쓰고 있죠. 혹시 부동의 교환 주기가 있을까요? 저는 보면 한 1년 이상 쓰면 한 번씩 싹 빼고 1년에 1년. 1년마다 네. 부동액을 해라. 그럼 부식이 안 되는 건가요? 부동액도 줄어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줄면 소리도 나고 덜 뜨겁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한번 부동액은 보충보다는 한번 기존에 있는 부동액을 싹 빼고 새로 보충을 좀 해주는 게 낫지 않나. 옛날에 우리 차량들이 있었잖아요. 부동액 옛날에. 그렇죠, 그렇죠. 옛날 차량들이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했듯이. 배터리의 수명은 얼마나 되나요? 지금 정부에서 저희한테 인증해주는 게 한 10년이라고 그래요. 8년에서 10년 수명을. 보증을 하나요? 수명은 그 정도 하고 네. 보증은 1년 해주죠. 아, 배터리 네네, 보증은 네네, 1년 네네. 해주는데 네. 1년 됐다고 해서 딱 그렇게 멀벌차게 안 해주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네네. 수명을 어느 정도 봐야 되나요? 일반 유저들이 한 8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용하기 나름이죠. 뭐 충방전을 많이 하시는 경우 같은 경우는 한 8년, 그다음에 충방전 많이 안 하신다라면 10년 가까이도 그렇죠. 대표님은 유저이셨으니까 네. 한 이 정도 썼으면 이거는 교체를 좀 해야 되라는 게 좀 있지 않으세요? 한 8년 정도면 8년이면 꽤 긴데요? 긴죠. 근데 그 정도 엄청 긴데. 근데 그 정도 배터리 지금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배터리들의 수명이 버스에서 쓰고 퇴출되는 배터리들이 7년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차. 인산철을 쓰는 거예요. 인산철을 쓰는 거예요. 네, 남아있는 시간이 3년 남은 걸 갖고 네. 중고로 둔갑돼가지고 네. 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B급, C급을. 네. 그러면 한 7, 8년 보면 됩니까? 그렇죠. 네. 7, 8년 답변 드렸습니다. 치대기를 개조하셔가지고 장착을 하시는데, 진동에 의한 배관 누출이나 이러한 것들? 저희가 예전에 네코티아 실외기를 썼었어요. 네. 실외기를 쓰다 보니까 소음이 좀 많아가지고 네. 그 다음에 가스가 빨리 빠지더라고요. 그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제일 문제가 많이 되죠. 그때 AS가 좀 나왔어요. 네. 그때 AS가 좀 나왔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성 제품 그대로 본 제품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 진동은 어떻게 잡으시죠? 진동 패드 다 잡았죠. 그 패드를 그걸 나로...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뭐 타이사에서 저희한테 그걸 어떻게 잡냐고 우웅거리거든요. 패드를 그렇죠, 안 잡아놓은 그렇죠. 저희들은 그거 다 잡혀 있어요. 네. 그게 기술이죠. 그렇죠. 네. 대표님 그러면은 마지막 인사 한번 멋지게 한번 해주시고 네. 마무리해 볼게요. 그렇죠. 많이 부족한데 저희도 미스터 캠퍼 테라 X7을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1등으로 선택해 주셔서 대단히 1등이죠. 감사합니다. 37%에 다들 네, 또 우리 캠핑파이 유저님들 우리 새해 일단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일단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는데 곧 조만간 종식되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 우리 모두 화이팅 하시자고요.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 그럼 여러분 네. 3대장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엔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캠핑 빠이 감사합니다.